반갑습니다. 배가 보신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오늘 저희들이 모임은 갱속대 지인들로서 또 안철수를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번 대선을 위해서 그 코로나 사태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만 그런 중에서도 목사님들 2,000명이 모여서 우선 세계로 이 교회에서 두 번 우리가 큰 전국적인 큰 집회를 했습니다. 또 개인적으로 교회마다 또 목사님들이 전폭적으로 안철수 후보자를 지지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심초사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장소는 조금 비약합니다만 또 제가 심하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이 호텔이고 그래서 좀 조절하더라도 미숙하더라도 여러분들 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모임은 한 가족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기는 부산고등학교 동문회도 오시고 또 안시종친회도 오시고 또 아버님께서 50년 동안에 엄천위원을 경영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 증인들이 몇 분 또 오셨습니다.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주축이 돼서 문울경 나라 사람 기도회와 또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우리 회장님을 또 설교하시고 또 축하도 많이 해주시기 왔습니다. 오늘 왕의원은 안초석 의원은 여러분들까지 다 다재다능하신 분입니다. 이분을 직업을 선택해 보니까 종류가 여러 종류를 가지고 있어요. 첫 번째는 의사고, 두 번째는 교수고, 세 번째는 발명가고, 네 번째는 사업가고, 다섯 번째는 의사고, 아주 정치가고. 이거 뭐 쭉 세보니까 한 10가지 이상 되더라고요. 다재다능하면서도 깨끗하고 성실하고 우리가 기독교 정신으로 십계명을 가르치고 이웃 사랑을 제 몸 내 몸 같이 사랑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철저히 가르칩니다만 평소 때 부모로부터 받은 그 DNA라든지 또 교육 방법이라든지 또 아버지가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자세들을 오랫동안 터득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무르듯이 흘러가는 그런 생활이 리듬을 보고 우리들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. 이분은 순수한 부산 사람입니다. 동성초등학교를 나왔어요. 제가 77년, 78년, 이 학부형들 중에 그 뭐라 합니까? 육성회장을 제가 2년째 했어요. 그 당시에는 제가 사회생활을 할 때인데 목사되기 전에 지두고 이후로 제가 아주 가까웠어요. 그 당시에 동아대학교 박규선 교수가 그 김종필 씨 오른팔로서 그 하신 분들인데 그분 소개를 해서 그 지두고 이후로 제가 아주 친기절 했어요. 그 아들을 통해가지고 교목과장한테 얘기해서 제가 아니면 안 된다고 계속 그 부탁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애들 4명이 그 학교를 다 나왔는데 며칠 전에 우리 아들 다 물어봤어요. 동성명학교 나온 사람들에서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하니까 의사가 한 500명쯤 되고 검사 판사가 한 500명쯤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김길령 선생님이 시의원도 하고 해서 오늘 꼭오기라도 오늘 참석을 못했어요. 그 사람이 안철수 의원이 학교 될 때 그 선생님을 했잖아요. 우리 또 국내학교 5학년 때 우리 큰놈 그 담임 목사를 해서 지금까지 지금 잘 지내고 이렇게 해왔습니다. 또 중앙중학교를 나오고 부산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. 그대 미국에 있는 스탠퍼드 대학이라든지 또 서울대학교 교수를 하고 의학박사로서 이렇게 자격적으로 갖춘 것을 다 갖춰있습니다.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고 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되고 여러가지 있지 않겠습니까? 그 어머니는 경남역으로 나왔습니다. 아버지는 경남고고로 나와가지고 서울대학교 의대를 나와서 이 부산에 와서 병원을 설치했는데 그 당시에 50년대 60년대 굉장히 오를 때 범천동 며칠 전에 저희가 우리 사무총장을 가봤는데 신암이라는 동네 한 20년 전에는 가내곡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. 지금도 3층짜리 집을 지어서 1층에는 범천의원을 하시고 3층에 가정을 꾸며서 사택으로 이렇게 사회했는데
그 당시에는 의사들이 병원을, 병원이 없어서 병원을 채웠다 하더라고. 그래서 왕진을 주로 나가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뭐 애끌어도 없고 연탄도 제대로 피우지도 못하고 그 사람은 이 왕진 가가지고 기가 막혔어요. 그래서 그냥 돌아오면서 그 위에 우리 한국 경제가 조금 나아져가지고 또 스스로 찾아온 분들한테 반액으로 일평생 반액으로서 이렇게 약 50년 동안 농사했어요. 우리 부산에서 훌륭한 의사 두 분을 찾으면 한 분은 장기래 박사입니다. 박사이상을 받은 분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 안철수 아버지 김경보 박사께서 이 안영복 죄송합니다. 아세아의 빛처럼 이렇게 후바이처 후바이처 같은 이런 훌륭한 탄생이 되었습니다만 주변에서도 뭐 이 표창을 여러 가지 권유도 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받지 않고 의지를 많이 다했답니다. 그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또 지켜보고 공부하면서 그 생활 실천을 지금까지 잘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. 또 할아버지도 부산 상고 출신인데 애정시대 때 부산 상고는 굉장했습니다. 그 당시 좋은 인재들이 많이 나오는데 나오시고 순수한 부산 탓이고 순수한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육받고 부산에 대한 위치를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. 그래서 우리 기독교 오늘 좀 대표적인 기간에는 부산 기독교 총연을 배우시고 나라 사는 기도에서 와서 참석을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앞으로 이분이 가는 길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 외에는 뭐 할 것이 없습니다. 오늘도 새벽기도 제가 나가서 비가 너무나 많이 오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. 본인 차를 타고 온다 하더라고. 아, 이 비가 이 철대가 지금 오는데 오다가 혹시나 벗은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. 오대가 비가 끝이고 또 마땅히 또 본인도 생각해보니까 차를 찍찍 몰고보면 이게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비행기를 타고 오셔가지고 아, 그 여러 어려움을 다 해결되고 왔습니다. 오늘 서울에서 또 제가 병소대 종이라는 황학수 이어지 또 우리 강숙자 이어지 고신대학 총장님도 오시고 여러분들 지인들이 많이 왔습니다. 이것은 우리 하나 가족으로서 지인들한테 이분이 앞으로 가는 국가적인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와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들에게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순수한 기도와 또 물심양면을 많이 협조해 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 네. 감사합니다. 이 시간에 내비 소개 순서입니다. 우리나라